사랑하는 금문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29일 사순절 제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송 제 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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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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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성시교독 다 같이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제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모든 모든 길은 길은 그의 그의 언약과 언약과 증거를 증거를 지키는 지키는 자에게 자에게 인자와 인자와 진리로다. 진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서 주 앞에 성호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허락하시며 고독한 자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고 깨달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 나아갈 길을 허락하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와 같이 감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야곱이 빈들판에 돌베개를 세운 것처럼 다니엘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를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욥이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이 닦여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난 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 있노라 남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네.
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한강도치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오승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사오니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에서 전개되면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때야말로 먼저 믿는 성도들의 참회와 회개의 기도가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믿음 생활에 있어 무엇이 옳고 그릇됨임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근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암탈기 병아리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 품에 안길 때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고히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조은성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간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서로 각각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곁에는 성도님들이 없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빕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의 이 세대에서 오히려 평강과 또한 거룩한 능력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하는 아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재직교육은 교회사입니다. 녹화 따로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또 공부하시면서 또 큰 주님의 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4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관심은 곧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빛과 그 맛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이 시대에서 도우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로마 식민 통치 시대였습니다. 병든 사람이 마땅히 갈 만한 병원이 있지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헐벗은 아이들이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로마 전국에서 노예들을 인구가 전 제국 인구의 40%에 육박했습니다.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 탄식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능한 대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풀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그래도 비교적 알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당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애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큰 무리는 진리 말씀을 듣기에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서너 명에게 줄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 집과 식구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23절에 하신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 설교 때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주님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주님께서 홀로 계시는 동안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주님께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주신 그 교훈의 그 성격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비유였고 두 번째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바로 여기서는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2절 여기에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는 큰 무리를 먼저 보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가까운 제자들,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 무리에게 주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에서 25절 앞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묵상하면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큰 무리들에게 주실 그 비유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해석을 주셔서 준비시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높은 데 두려는 거 아닙니까? 높이 두어서 넓게 이렇게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 아래나 혹은 침상 밑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빛은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두가 동의하는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말씀을 위한 그런 전제인데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속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유는 비유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어쩌면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알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곧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타내려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은 듣기 어렵고 지금은 감추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려라.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드러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지금 숨겨지고 감춰진 것은 영원히 그대로 굳어버릴 것이 아니다. 숨겨진 것과 감춰진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언제나 언젠가는 폭발하고 말 화산처럼 그것은 터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숨긴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하지 않고 감추시는 것은 그것을 드러낼 그런 주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두시지만 곧 드러내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때는 지금 곧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말씀이 온 땅을 덮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부인하겠습니까? 문제는 너무 늦게 듣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천국 비유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 없는 등을 가진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경우가 한 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외침에 우리가 그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두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들이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들을 귀를 강조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귀가 열린 자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그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므로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러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도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 그룹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는 큰 무리로 다니는 사람들 있고 하나는 소수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큰 그룹으로 모이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놀랍고도 안타깝게도 자기 중심을 따라서 사람들과 더 유행을 따라서 그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들 이익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떡을 먹어 배가 부르거나 병을 고침받은 일이 너무 좋아 계속 병 고침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그룹은 적은 무리로 소수의 무리로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 말씀에 깊은 뜻을 여쭙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소개한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룹에 서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천국 말씀에 모든 귀를 기울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섞이지 않고, 그러므로 몰려다니지 않고, 그러므로 주님 곁에서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오늘 본문입니다. 헤아림이란 판단인데요. 사람이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 판단, 자기의 중심을 앞세울 때 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요.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이럴 경우에 그 판단은 도리어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4,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바로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주신 말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도 문화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뜻이 약간 다른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계속 그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라면 그 있는 그 관심까지도 사라져서 나중에 주님을 따르던 것도 그만두고 이제는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고 더 사모하는 가운데 더 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묵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받은 말씀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들었으나 전혀 듣지 않은 것과 똑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소수의 제자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의 해설을 듣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낫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꾸는 땅에 대해서 자라나는 그 이삭과 그 열매에 대해서 대단히 주관적인 능동적인 어떤 힘이 있는 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씨를 뿌렸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추수 때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실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씨앗의 신비한 능력이 주목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기획하고 돈을 모으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 이야기입니다. 땅에 심길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자랐을 때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수없이도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동방에서 온몇 사람의 박사들이었고, 들판에서 자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그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을 더 사랑했습니다. 곧 육신적인 필요를 거부하심으로써 영적인 필요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더 먹으려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고, 그리고 더 병고침 받으려고 육신을 가지고 주를 따랐을 때 주님께서 한적한 자리로 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에서 영적인 소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주님의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런데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된 큰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뿌리신 그 작은 씨앗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어떤 백인 노인에게 이런 글을 써 보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참된 가치를 당신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아니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패스터로서 당신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분은 자선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왜 하필 그리스도냐고. 제가 지옥을 말하니, 거기도 사람 사는 데 아니냐. 그러니, 뭐, 가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도 나는 어디서든지 평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신적인 존재란 뜻입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척박한 땅입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공포가 편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전쟁과 슬픔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그 해골의 자리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는 땅입니다. 나는 모든 비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요한복음을 잠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대신 나다,
에고 에미라고 소개하시는 당신 자신을 말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그 뱀은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단 것인데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피 흘리고 그 땅에 모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숨겨졌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등불은 반드시 등정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태까지 비밀이었던 것은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편만해야 합니다. 누구도 그 바다를 덮는 물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수의 그룹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그룹이 있고요. 듣고 들은 다음에 더 알고 싶어 주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여쭙는 그룹이 있고요. 반대로 자기들의 관심을 따라서 먹을 것을 추구하고 병나는 것을 추구하고 기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가 영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소수로 땅에 엎드려 욥처럼 그 진토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해 우리의 계획을 따라 주님을 추구해서 만나려고 하는 무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하나하나 따로 부르셔서 세우시는 소수의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오 주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다면 나는 큰 무리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소수 중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죄인 중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 중에 세상에 지혜가 없는 자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셔서 그 낮은 곳은 그 천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계획 없었습니다. 오늘 겨자씨처럼 작아 보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스스로 삼가라. 세상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두려움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패닉에 이를 뿐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군중들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건축법을 보면 30명 가까이 모이는 방에는 30명 혹은 그 이상 몇 명 되는 그 모인 방에는 패닉바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틀어서 문을 열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고통을 주는, 공포를 주는 사람들로 다 돌변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패닉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돈으로 한 800불 내지 1000불을 줘야 문 하나마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수가 있는 집엔 그런 방해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아무리 두려움이 와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쉽게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소수로 부르신 뜻이 여기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 기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 뵙는 것입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사순절입니다. 오늘 제 5번, 다섯 번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사는 동안 오늘 이번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때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때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주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을 추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주시는 것을 추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빛도 되고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 설명하시므로 때로는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빛을, 그 소금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소망 가지고 주님 따라 천국에 올라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말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결국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다 같이 주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고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 주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우주의 소유주이시며 주인이신데 저희들 손에서 받으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심과 저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심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것을 주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림으로써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드리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궁핍한 시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말씀으로 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그대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침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the children of God, the children of the light, and the children of the truth, and the children of the kingdom of God, from this time forever.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빛의 자녀들, 진리의 자녀들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금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